좀 많이 좀 묻었는데 이건 개이득. 개이득. 진짜 개이득인데 여러분들. 이거 누가 유행시켰더라? 아 누가 했더라? 아 누가 했더라? 똥이 잘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 오빠랑 같이 촬영했던 아모레 퍼시픽 직원 찐템이 벌써 23만 뷰더라고요. 그만큼 약간 이 업계에 있는 진짜 직원분들의 찐템을 구독자분들이 엄청 믿고 봐주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즌 2! 2015년 5월에, 5월에? 네, 그때 같이 입사했던 입사 동기 언니 아모레 고인물 언니를 모셨고요.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유랑 이제 같이 근무를 했다가 저는 이제 재유는 나가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7년차 강문영입니다. 지금은 언니는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재유랑 같이 이제 2015년 5월에 네. 입사를 해서 헤라에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본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본사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라이브 방송, 뭐 라이브 커머스 이쪽 이제 업무를 이제 맡고 있는 네. 있고 있습니다. 네. 뭐 헤라 설화수 또 어디 프리메라, AP 홀리추얼. 진짜 그 아모레 퍼시픽의 정말 여러 브랜드를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아모레 직원분들 중에서 가장 박학다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진짜 대단한 분을 모셨고요. 현직 7년차 아모레 직원분과 함께 문영템 4가지 그리고 재유템 3가지 해서 저는 퇴사하고도 돈 주고 사서 쓸 만큼 좋아하는 제품들, 그리고 문영님은 월급을 다시 리턴시킬 정도로 월급을 갖다 바칠 정도로 애정하는 찐템들 해가지고 번갈아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호싱! 문영템 첫 번째는요? 바로 블랙쿠션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하네요. 너무 뻔하죠. 너무 뻔한데. 근데 여러분 이번에 좀 바뀌어가지고 그쵸? 더 좋아졌어요. 네. 재유님이 워낙 이제 블랙쿠션 뭐 헤이러잖아요. 네, 저 블랙쿠 안티였는데. 그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블랙쿠션을 정말 이제 별로 이제 애용을 안 했는데 네.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좋잖아요. 네,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는 솔직히 인정. 인정. 일단 케이스부터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일단 여기 마그네틱.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케이스가 고장난 일이 없습니다. 네. 약간 영업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나 너무 좋아. 이 블랙쿠션이 여러분 일단 뭐 밀착력, 지속력, 커버력 이렇게 세 가지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고 쓰셔도 됩니다. 미스. 마스크를 많이 쓰시는 시기인데 마스크로부터 내 예쁜 메이크업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유지가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확실히 덜 묻어나와요. 맞아. 예전 거는 솔직히 좀 많이 좀 묻었는데 이건 예, 아 그거 하나 보시면 안 돼요? 뭐, 그 이게 마스크 프루프 인증 받았거든요. 마스크 프루프 이제 94 인증을 받았는데 네.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아침 한 10시부터 메이크업을 하고 지금 네. 2시 넘었잖아요. 근데 네, 마스크를 네. 제가 계속 쓰고 있었는데 진짜 보여주세요. 안 묻어나는 게 요거 네. 요거 내가 진짜 내 가방에서 꺼낼게.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이 정도면 가까이 보여줘. 여러분 지금 조명 낮췄는데요.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여기 이렇게 주름진 부분 말고는 진짜 안 묻어나요. 그러니까 그 주름진 부분은 살짝 마스크 내릴 때 그럼 긁힌 거지. 긁힌 거. 그거 진짜 안 묻어나와요. 또 중요한 게 마스크에 안 묻는 쿠션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는 방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방식은 여기 카드 걸어둘게요. 여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첫 번째 템은 블랙쿠션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재유템 첫 번째는요. 네. 마보에이치 샴푸인데요. 인정. 이거는 PPL 영상이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 소속사 과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구매해서 선물해서 주셔서 제가 두 통 가까이 쓰고 있었던 제품인데 이렇게 PPL로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개이득. 영상에도 개이득. 진짜 개이득인데 여러분 이거 영상에도 많이 나왔죠? 네 이거 영상에서도 제가 진짜 좋다고 추천했었던 제품인데 여기 PPL로 들어와서 오늘 소개를 하게 됐고요. 지금 보면은 이거 공병이거든요. 이걸 딱 사용했을 때 느꼈던 네. 게 시원해. 두피가 스케일링 받은 것 같아. 내가 이제 또 탈색모잖아. 맞아. 탈색모에다가 지성 두피여가지고 머릿결만 생각해서 영양감 있는 제품을 고르면은 떡지고 안 맞는 제품들은 좀 머리가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맞아. 정착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딱 정착해서 쓰고 있는 샴푸가 이 라브엣지 샴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통 다 쓰고 나서도 그냥 아예 정착해서 쓸 생각으로 PPL과 관련 없이 그냥 제 돈으로 사놨거든요. 약간 PPL인데 PPL이라고 하기 좀 애매할 언니도 너무 잘 알겠지만 우리 아모레
저희가 우리 아무래도 연구에 진짜 진심인 브랜드잖아요. 진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품마다 네. 브랜드마다 연구 센터가 있어. 진짜 좀 꾸준히 연구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몇십 연구를 해. 맞아 진짜 좀 애반데. 많고 많은 제품들 중에서도 스킨케어 제품 K뷰티에서 스킨케어 하면은 진짜 아모레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그 스킨케어를 만들 때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그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이제 얼굴만 그 스킨케어 해줄 게 아니라 우리 두피도 스킨케어를 해줘야 된다. 두피도 피부다 해가지고 나온 브랜드가 이 라보에이지. 맞아요. 진짜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얼굴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계속 꾸준히 바르고 그쵸. 이제 피부과도 가고 이제 뭐 별짓을 다 하고 별짓은 아니고 저희 두피도 마찬가지. 여기도 우리 피부야. 그치 진짜 중요해. 사실 진짜 두피 스킨케어 하면은 뭔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아 뭐 그거까지 신경 써야 되나? 굳이 거기다가 더해야 돼?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얼굴 모공도 엄청 신경 쓰잖아요. 맞아요. 얼굴에 메이크업 할 때나 뭐 기초 바를 때도 모공 늘어질까봐 엄청 고민을 하는데 우리 머리카락들도 이 머리 두피의 모공이 늘어나면은 머리카락이 더 빠지기 쉽대요. 두피 모공도 쫙 조여져 있어야 머리가 빠질 것도 덜 빠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진짜 두피 스킨케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샴푸부터 바꿔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라보에이치 샴푸들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요 초록색 요 맞아요. 두피 강화 샴푸거든요. 말로만 두피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으로 특허받은 두피 장벽 강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두피가 튼튼해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근원적으로 두피 장벽을 강화해줄 수 있는 진짜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샴푸가 요 라보에이치 샴푸입니다. 첫 사용감부터 너무 딱 느껴지니까 이건 진짜 써보셨으면 좋겠어. 맞아. 언니가 계속 지금 사용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용감이 진짜 보통 이런 두피 뭐 탈모 이런 관련된 샴푸들은 뻑뻑한 경우가 많아요. 뻑뻑해. 뻑뻑하고 맞아. 거품도 잘 안 나. 나고 근데 이 샴푸는 진짜 완전 거품도 엄청 그 쫀쫀한 폼 클렌저 같은 느낌으로 맞아 클렌징 폼 같았어. 클렌징 폼들처럼 완전 쫀쫀한 거품이 완전 이렇게 하면 엄청 잘 나고 시원하게 잘 씻기면서 깨우네. 약간 저도 약간 건조하긴 한데 저는 일단 시원하니까 그냥 진짜 막 뭐 받은 거 관리 받은 거 같아. 맞아 그런 느낌이 맞아. 딱 느끼더라고. 그래서 진짜 맨날 그 두피 스케일링을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좋은 샴푸고 성분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해 성분 프리 입산성 샴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까다롭다는 화해 1위까지 했고 화해에서 1위를 하면 사실 말 다 했지. 말 다 했지. 진짜 말 다 했지. 거기다가 비건 샴푸 진짜 비건 샴푸라서 비건? 그 민감한 두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샴푸입니다. 아직 우리 제롱이들 중에서는 영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탈모 고민이 좀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탈모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차있을 때 두피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만성 탈모로 이어지기 되게 쉽기 때문에 우리 제롱이들 차있을 때 미리미리 때, 네,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라보에이치 샴푸 한번 꼭 써보세요. 저의 찐 욕실 근데 진짜 이건 제뿐만 아니라 저도 추천드려요. 정말 좋아요. 이제 진짜 동안. 좋습니다. 이제 그럼 문혁 두 번째 만나볼까요? 아, 두 번째 이제 제 타임인가요? 네. 네. 기다리셨나요? 네 여러분 메타그린입니다. 이거 지금 처음 오빠도 추천했던 제품인데 맞아. 이 메타그린 제가 말했죠. 아모레 직원들 책상에 네, 다 있어. 다 있어. 이거 진짜 안 먹는 사람 찾기 힘들어. 맞아요. 근데 지금 그때 지금 재윤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션님의 영상에는 메타그린 슬림이 나왔어요. 저는 슬림 먹어요. 여러분 혹시 몰라서 여러분 저는 골드를 먹습니다. 먹어도 약간 좀 함유량이 높고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제품을 네. 드시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슬림이랑 골드랑 함유량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이 제품은 약간 뭐 약 아니야? 뭐 다이어트 약 아니야? 이런 약 아니에요. 약 아닙니다. 건강 기능 식품이에요. 네. 독차 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카테킨. 카테킨. 이게 그 영상에 나왔어요. 16자 효과. 그쵸 그쵸. 근데 그 메타그린에 더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식후에 드시는 제품인데 이거를 이제 섭취를 하셨을 때 뭐 살이 빠져, 뭐 다이어트 약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아닙니다. 아닌데 확실히 덜 찌는 느낌 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셔도 저 진짜. 진짜 프로 먹방러예요. 저 진짜 잘 먹거든요. 진짜 프로 먹방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야. 제휴급으로 배달 음식 네.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그나마 좀 메타그린을 먹으면 조금 안심이 돼요. 맞아. 확실히. 그러니까 좀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똥이 잘 나와. 배달할, 아,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저. 제가 이거 입사하고 나서부터 먹었으니까 거의 6년? 7년? 제가 지금 7년 차니까 네. 계속 먹고 있거든요. 몇 천
정을 먹는 거예요. 내 몸에 그냥 녹차밖에 없어요. 네. 녹차 맛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탄수화물 이제 아무래도 좀 뭐 야식도 많이 먹고 진짜 별의별 걸 다 먹잖아요 저희가. 그쵸. 저희 몸은 버티기 힘들어요. 그쵸. 그런 그 탄수화물이 이제 피부에 아니 체내 흡수가 되면 이게 살로 가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그걸 블로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흡수가 좀 안 되게끔. 탄수화물 너 그만. 진짜 이 바이탈 뷰티는 사실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브랜드가 아닌데도 꾸준히 그 에피 뭐 상위 랭킹이 맨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다가 세일한다 이러면 가가지고 귀신같이 다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5개월치를 샀죠. 그럼 이제 제휴템 넘어갈게요. 저 이거 진짜 저희 오늘 라보에이치 PPL이고요. 바이탈 뷰티 PPL 아닌데요. 제휴템 두 번째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는 근데 내 영상에 증거가 있어. 나 진짜 나 명작수 진짜 나 진짜 진심인 거 알지? 약간 바이탈 뷰티계 그냥 약간 좀 상위 클래스. 네 이거 너무 안 어울린다 근데 이게 뷰티 유튜버가 이제 홍삼 애플을 이거 제가 돈 주고 산 거고요. 일단 명작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우리는 명작수에 좀 세뇌를 많이 당했죠. 맞아. 저희는 명작수에 되게 세뇌를 되게 많이 당해서 맞아요. 손님들한테도 진짜 명작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뇌가 너무 당해서 그게 진짜 난 내가 아는 홍삼은 진짜 나 코너였어. 나 명작수밖에 몰라. 나는 몰라. 홍삼은 이 제품에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요. 명작수에 미친 사람들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퇴사하고 나서도 딴 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3시간? 2시간 자고서 그냥 새벽에 새벽에 편집하고 근데 또 본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진짜 이 명작수를 꼬박꼬박 챙겨 먹거든요. 맞아. 그거 인제 진짜 재윤님이 저한테도 나는 언니 나는 명작수로 버텨. 맞아 진짜 그랬어. 나 진짜 명작수로 버틴다고 할 정도로 제가 제 힘의 원천 같은 게 이 명작수인데 이게 왜 그렇게 좋냐면은 일단 맛있어. 맛있지 않나? 맞아 홍삼인데 거부감이 없어. 거부감 없고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을 위해서 홍삼 많이 챙겨 드시는데 일단 뭐 타사의 제품들은 약간 조금 뭐 물맛이 많이 나 좀 삐었어.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찐 앰프 정말 액기스만 쫙쫙 모아놨고 맛도 진짜 약간 달달한 홍삼 캔디보다 살짝 쓴 느낌? 맞아 근데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인삼이 그냥 가득 들어가 있지. 인삼 뿌리부터 열매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진생베리라고 해서 인삼 맞아. 일생 중에 딱 일주일만 수확이 가능한 그 진생베리가 들어가 있는 앰플은 명작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희 명작수 방문 판매 아니고요. 나 진짜 나 바이탈 뷰티 명작수 메타그린은 현직 전직 다 추천해준 제품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정말 가잖아요. 네, 진짜 명작수 진짜. 메타그린 꼭 드셔보세요. 꼭 드셔보세요. 네, 그럼 이제 문형템 네, 세 번째는요. 아, 문형템 갈까요? 네. 저 바로 저희 에어리 플라 아니에요. 에어리 블루 프라이밍 파우더 아니야? 이름 바뀌었어요. 응. 에어리 파우더 프라이머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근데 이거 누가 유행시켰더라? 누가 했더라? 여러분 이거 문형템인데 제가 한마디만 하고 들어갈게요. 이거 진짜 사실 에어리 블루 처음에 헤라가 전혀 밀던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광고가 안 들어가 이 제품은. 광고가 원래 전혀 없던 제품이었고 이거를 실제로 만드신 BM님이랑도 제가 아는 사이인데 BM님이 정말 발로 뛰어서 마케팅을 했을 정도로 정말 마케팅을 안 했던 제품이었는데 제가 수정 화장 영상 거의 15만 뷰 가까운 그 수정 화장 영상에서 이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쓰는 걸 보여드리고 그 블러로 어쨌든 제휴가 그 에어리 블러가 네, 잘 나갔는데 한몫했다. 솔직히 제가 매장에 있을 때도 네. 제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건 인정.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의심부터 했었고 내가 굳이 내가 이걸 왜 써? 그래 매직 스타터도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쿠션이랑 촉촉한 리퀴드 바를 건데 왜 내가 팩트 타입을 스톱이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 깜짝 여러분 아무래도 뭐 세상에 피부 좋으신 분들 많겠지만 뭐 요철도 있고 뭐 지성 피부인 분들도 있고 모공 있으신 분들도 뭐 발라요? 프라이머 무조건 베이스, 써야 돼 무조건 써잖아요. 얘는 진짜 내 모공이랑 요철을 그냥 한 번의 터치로 매끈하게 만들어. 진짜 이거 보여줘야 돼. 진짜 보여줘야 돼. 진짜 브러쉬 대박이잖아. 맞아. 브러쉬가 이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사선으로 굴곡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여러분 헤라가 이제 얼굴을 딱 생각을 해서 굴곡이 있으니까 조금 맞춰 쓸 수 있게끔 그런 세심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브러쉬입니다. 진짜 진짜 부드럽고 사선 맞춰서 이렇게 딱 바르면은
싹 발목. 다음 단계 바르는 파운데이션 밀착력, 지속력 정말 오래가고요. 일단 지금 제가 만져봐도 끈적임이 1도 없어요. 이건 딱딱한 팩트가 아니라 여러분 약간 좀 무른 제형이에요. 맞아, 이거 꾹꾹이에요. 꾹꾹이. 약간 진짜 눌려. 저희가 프라이머 반죽 제형, 그 크림 제형에서 맞아, 반죽. 오일만 추출을 해서 그대로 구워낸 제형이기 때문에 크림을 압축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라이머 크림을 간편한 브러쉬를 통해서 바를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에요. 헤라는 또 리필이 나옵니다. 아 맞아, 그거 진짜 자랑이지. 맞아. 진짜 이걸 다 써도 안에 리필만 구매해서 쓰면 되잖아요. 진짜 꼭 써보세요. 네, 그리고 꼭 써보세요. 이제 제휴템 세 번째는요. 네. 레어카인드. 레어카인드는 솔직히 상줘야 된다. 레어카인드 솔직히 나와. 레어카인드 나와. 지금은 뷰티 유튜버가 되고 나서는 감사하게도 그 시딩 제품을 되게 많이 보내주시지만 제가 아무리 다닐 때만 해도 그 이런 레어카인드 제품들 당연히 직원이니까 다 그냥 돈 주고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제품이에요. 맞아. 찐으로 그때부터 저는 토스트 베이지랑 뭐 로즈 어썸이랑 이런 거 구매해가지고 계속 썼었고 진짜 이거는 왜 좋냐면은 일단 케이스가 일단 너무 예뻐요. 예뻐. 케이스가 솔직히 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런 제품이 이런 유니크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제품이에요. 네, 일단 케이스 너무 예쁘게 나왔고 이게 오버스머지 립틴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써본 틴트들 통틀어서 블러 처리 진짜 그 맞아. 소소소소하게 해주는 약간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그쵸. 그냥 확 이렇게 돼. 진짜 이렇게 딱 예뻐. 바르고 이렇게 블러 처리가 진짜 이거 블러 처리도 예쁘겠다. 맞아. 그래서 섀도우 블러셔 립으로 다 쓸 수 있고 진짜 컬러도 지금 진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컬러에서 그 민스코 언니가 만든 컬러도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만든 컬러까지 추가돼서 맞아요. 컬러 폭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쿨톤 컬러도 많고 웜톤 컬러도 많고 회사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진짜 리얼 찐템?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더 말할 게 많이 없는 게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맛있어. 한 진짜 최소 30번 이상은 쓴 제품이라서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그만큼 레어카인드는 찐이라는 진짜 거. 찐이야.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다가 추가로 이 에뛰드 픽시 틴트도 바꾸고 싶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광고로 처음 보여드린 제품이라서 좀 조심스러워서 이건 여기 넣진 않았는데 이 아모레 레어카인드랑 에뛰드 립 둘 다 너무 잘합니다. 쿨톤이신 분들은 뭐 모브 피셜이나 뮤트럴 로즈 등등 제휴가 만든 컬러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웜톤 분들은 코랄 헤빗, 뭐 로즈 어썸, 토스트 베이지, 무드 베이지, 비비 베이지 뭐 예쁜 거 너무 많아요. 꼭 써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제휴템 세 가지 끝났고 이제 문형템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보여드리고 저희 영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아 이거는 진짜 이 언니 너무 뭘 알아. 진짜 언니한테 리스트 미리 받았는데 언니가 홀리츄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기뻤잖아. 아, 이 홀리츄어는 진짜 저희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홈 에스테틱 브랜드 제품인데 이 홀리츄어도 솔직히 마케팅이 안 해! 마케팅 안 너무 안 해. 너무 안타까워. 답답해. 나 영상에서도 말했잖아. 이거 진짜 개좋아. 이거는 진짜 홀리츄어는 여러분 딱 이거 있어요. 제 주변에도 딱 화장품 바꿔도 딱 좋은 거 잘 모르겠어 라고 나는 어떤 기초를 써도 나는 솔직히 비슷해. 이건 비슷해 라고 하신 분들도 인정한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홀리츄어. 이게 여러분 보시면 스텝 1, 2 이렇게 패드가 두 개인데 일단 이거는 각질을 케어해줄 수 있고 각질을 제거해주는 패드라고 보시면 돼요. 원 같은 경우에 패드를 한번 뜯을게요. 진짜 내가 진짜 재료미분들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뜯으면 이런 패드가 나오거든요. 이런 액상이 묻어져 있는 패드가 있고 약간 엠보면이랑 이렇게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 이게 근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뭐야 그냥 패드랑 똑같이 생긴 아 진짜 아니야. 기분 나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나 이거는 솔직히 물감 패드라고 해도 느껴져. 나 진짜 물감 패드야 이거는. 네, 이 패드를 먼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세요. 네. 그러면 이게 성분 자체가 이제 파가 들어요. 네. 파가 뭐냐 여러분 파 성분은 뭐 연예인 필링젤이라는 그런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피부 속에 침투하지 않고 피부 겉표면에 있는 각질만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 화장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느껴져 진짜로. 진짜 이거 너무 안타까워. 진짜 여러분 저희 약 파는 거 아니고 진짜 일반 패드랑 그냥 아예 달라요. 일반 달라요. 평소에 쓰는 토너 패드를 원래 쓰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정말 중요한 진짜. 전날 이런 방송하기 전날 아니면 뭐 남자친구 만나기 전날 맞아, 아니면 맞아. 사진 촬영 전날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는 전날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2번
미제를 또 뜯어볼게요. 아, 아까워. 아까워. 우리 이걸로 나중에 발 각질이라도 맞자. 여기에 동일한 이런 엠보 면이 들어가 있는 패드가 있는데 네. 여기다가 이렇게 껴서 한번 닦아주면 그 낮아졌던 pH 지수를 내 피부 정상 pH 지수로 만들어주면서 영양분을 넣어준 역할을 해요. 약간 쉽게 말하면은 각질 제거해가지고 야 영양 들어와. 어 이거야. 들어와. 야 이거 아 각질 나가. 아 각질 나갔어. 야 영양 더 들어와. 영양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 저희 믿고 꼭 써보세요. 진짜 제발 써보세요. 제발 써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문영템 네 가지와 제휴템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진짜 제가 느낀 거는 언니가 지금 추천한 블랙쿠션, 뭐 메타그린, 에어리블러, 홀리추얼까지 문영템이지만 사실 저도 진짜 추천하는 정말 나랑 너무 쿵짝이 잘 맞는데 싶어서 제가 보는 순간 언니 대박이다. 진짜 그랬어. 언니 대박이다. 언니 진짜 내가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한다. 그죠? 그만큼 직원 분들의 그 눈이 정말 깐깐하고 직원들이 맞아요. 좋다고 하는 거는 진짜 믿고 쓰셔도 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우리 문스 네이버 라이브 보고 네이버 라이브를 하는데 어? 천이 나온다 하면은 가서 재윤님 영상에서 봤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좋다 좋다. 네 그러면 네.